안녕하세요, 김혜선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에 어느 정도의 소금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커피 스푼으로 한 스푼이라는 양인데요. 이렇게 짜게 먹는 습관은 고혈압, 뇌, 심혈관뿐 아니라 암까지 유발한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건더기 위주의 섭취나 소금 대신 간장소스를 이용하는 등의 식습관 개선으로 건강한 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8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그 3분의 1인 24년을 잠으로 보내는데 이렇게 하루 평균 8시간 수면을 통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다음날 개운한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뇌를 쉬게 하고 피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은 피로는 물론이고 집중력, 기억력 모든 부분에서 다 문제가 생기고 때문에 그 숙면을 위한 내 몸에 맞는 잠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대인의 삶은 가히 기계적이다. 직장과 집으로 가는 반복적인 생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각종 매연, 소음 공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성으로 치닫고 있다. 잠자는 동안만이라도 몸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그 다음날 또다시 정상 상태로 많은 부분이 돌아올 수 있겠죠. 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수면 중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피로의 회복 정도라든가 인체 골격의 정렬 상태, 내장기관의 위치 및 기능, 신경과 혈액순환 상태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도와 탄성이 다른 두 가지 소재를 조합함으로 해서 경추를 충분히 지지해주고 또한 경추와 머리의 체압을 최적의 상태로 분산시켜줌으로 해서 낮 동안 굳어진 목 근육과 인대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의 유연성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써 잘못된 목의 교정이나 치료, 예방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개인형 맞춤 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 시에 경추가 C자형 컵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자면 베개 높이는 머리 부위의 높이와 목 부분의 높이가 규제가 되어야 되고 또 바로 누웠을 때와 옆으로 누웠을 때는 베개 높이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베개 폭도 열의 발산을 위해서 폭도 제한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이제 뒤척임 저항에 충분히 순응할 수 있는 곡선을 가져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설계된 제품이고 또한 이 개인마다 경추 각도를 달리해야 되는 특성 때문에 그 경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경추 각도를 조절 패드를 같이 공급함으로 해서 개인 체형에 맞춰서 베개를 빌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제품입니다. 이렇게 베개피에 내 외부를 다르게 처리하셨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쾌적성을 위해서 원단은 요즘 스포츠 의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흡한 속건 소재를 썼습니다. 네. 빨리 땀을 흡수하고 빨리 건조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 때문에 쾌적한 감을 느낄 수가 있고 이걸 좀 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부에는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아로마 향 처리를 했고 외부에는 좀 더 두한 종렬이라고 했듯이 그 머리를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원단 자체에 특수 냉감 처리를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베개를 직접 사용해 보니까 어떠세요? 써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게 제가 얼마 전부터 양 어깨가 너무 무진장 아팠거든요. 그래서 병원도 다녀보고 베개랑 베개는 다 좋은 베개는 사봤어요. 백화점에서도 이 베개를 사용한 후부터라고나 할까요? 몸이 안 아프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일 마치고 날 때면 목이 벌합니다. 하루에 보통 5시간 자는데 자고 나면 상당히 목이 편하고 개운해요. 잠자는 자세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교정해주고 옆으로 잘 때에도 어깨 높이선이 맞아가지고
편안해요. 잠깐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올라와서 잠깐 5분, 10분 누워있어도 기존에 사용하던 베개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요. 네. 잠깐 금방 잠도 들고 푹 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제품은 2005년도에 이제 저희가 특허 등록된 제품이고 금년도에 이제 디자인 등록 하고 이제 상표는 이제 출원된 상태고 추가로 금년에 저희가 특허 출원을 한 건 더 해놓은 제품입니다. 지금 네. 현재는 그 중소기업이 참 현실상 충분한 마케팅 비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를 낼 수는 없는 내용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한 입소문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한 게 이제 블로거들을 통한 네. 바이럴 마케팅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수면, 숙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어 있고 또한 이제 인간이 서서 생활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피로방지 깔창을 상품화해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학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보다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푹신하고 자연스럽게 내 몸에 딱 맞는 느낌.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베개와 함께 깊은 수면에 빠져보는 거 어떨까요?